금일은 더 글로리에 이어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마스크걸의 성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인물들이 성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극중 주인공 김미모는 성형을 통해 이한별님에서 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고현정님으로 역할이 바뀌게 되는데요. 과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도 가능한지, 또한 김미모와 각별했던 김춘의 역할의 한채희님의 얼굴 분석도 해볼 예정이오니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미모 성형 전 배역을 맡은 이한별님의 얼굴을 성형 후 배역을 맡은 나나님처럼 바꿀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될 텐데요. 우선 체형과 골격이 어느 정도 비슷할 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김모미 역을 맡은 세 배우 이한별님, 나나님, 고현정님의 신체 사이즈도 모두 비슷하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발 사이즈까지 250mm로 똑같다고 하고 무릎의 높이가 세 분이 다 같다는 점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럼 이한별님의 얼굴이 나나님의 얼굴처럼 되기 위해 필요한 수술은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 눈은 쌍꺼풀 수술과 트임을 해서 입체감을 만들어주면서 눈을 좀 크게 확장을 시켜주고 퀭한 눈밑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주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를 보면 이한별님의 코가 긴 편이고 중안면부가 상하 안면부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윤곽 수술과 더불어 코 역시 조금 더 짧게 만들어야 할 텐데 미간에 코가 시작되는 이 비근점과 코끝의 위치는 어느 정도 코 수술을 위해서 뭐 보형물로 교정을 하던지 해서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와 인중 시작점이 서로 만나는 이 코밑 지점은 뼈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를 짧아 보이게는 만들 수 있으나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얼굴을 전반적으로 더 짧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각턱 혹은 광대 축소와 더불어 턱 끝뼈를 깎아서 개선할 수 있는데요. 긴 중안면부는 윤곽 수술을 하더라도 극중에서 보인 것처럼 중안부의 길이 변화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것이 바로 양악 수술인데요.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중안면부 길이가 짧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설명한 비주점이 약간 올라갈 수가 있어서 양악 수술로 긴 느낌의 코를 좀 더 짧게 만들 수 있고 긴 중안면부의 길이를 조금 짧아 보이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뼈대를 줄이면서 남는 살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안면거상 수술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마스크걸 가면이 바로 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사실인데 여기에 복선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성형 견적이 실제로 3천만 원에 가능할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요즘 병원마다 똑같은 수술이라도 가격이 다 다르긴 합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눈은 쌍꺼풀 수술, 트임 수술, 그 다음에 눈밑지방 재배치,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윤곽 3종에다가 안면 거상술을 더하게 된다면 3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할인이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춘의 역의 성형 전후는 김모미의 변화보다 더욱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쌍꺼풀 수술과 트임 수술, 그리고 코 수술, 그리고 여기에 안면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안면 거상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모미와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를 각별하게 생각했던 사이였기에 성형 전과 후를 맡은 두 배우분들 역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술로 변화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로 캐스팅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눈 깔아. 깔은 건데. 극중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모든 수술이 거의 회복이 되어 보형물이나 수술 후 모습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후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외상 정도가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특히 코에 넣은 보형물이 찢어지거나 돌아가는 식에 손상되기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일어나도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극 중에서 나나 씨가 세월이 흘러 고현정 씨의 모습으로 바뀐 설정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 나나님의 코를 고현정님 코처럼 만든다는 것은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형을 보면 나나님이 윤곽 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굴곡이 없어질 것이고 얼굴선이 부드러워지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고현정님의 얼굴 재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성형외과 전문의 관점에서 마스컬 등장 인물들 간의 변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드라마 다시 보실 때 이런 분석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뵐 것으로 약속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